양시장 오늘 하락 출발을 했는데 지금도 약보합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금 0.03% 하락하며 2691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역시나 지금 좀 장중에 회복을 해줄까 싶었는데 아직 약보합 지나갑니다. 0.05% 하락하면서 86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도세가 확인됩니다. 화요일까지 3거래일째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가 확인이 됐는데 오늘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매물을 좀 담아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매도세로 전환을 했고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각각 564억 원, 289억 원 덜어내고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좀 장중에 강보합으로 전환하려는 힘이 아직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시장 안에서는 어떠한 수급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지금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전문가님들께서 보고 계신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어떤 수급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장 어떠한 수급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목요일 시장 어떠한 수급적 특징이 있는지 수급 한마디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힘겨루기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의 선물 매도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를 좀 체크해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이 정도면 네. 네. 우리나라 증시가 참 걱정했던 것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이제 좋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다소 아쉬운 부분은 지금 이 선물 시장에서의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생각보다는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면서 또 현물을 매수를 하면 괜찮지만 현물과 선물 모두 지금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직까지 방심은 좀 금물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기대했던 시장의 주도주 역할, 그러니까 반도체 IT가 기간적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그렇다 그래서 안 움직인 섹터는 안 움직인 섹터가 있다라기보다는 이 반도체 IT와 주도주가 좀 쉬어감에 따라서 그동안 소외받았었던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뭐 내수 소비라든지 OLED라든지 여러 섹터들이 또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 속도가 조금은 더 빨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좀 다행인 건 우려에 비해서는 양호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또 어떻게 주도주가 순환을 돌게 될지 그 부분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반종민 소장님께서 이야기해주신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모멘텀 강한 곳으로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디로 흐르고 있을까요? 뭐 잘 아시겠지만 결국 이제 전선 전력 설비 쪽에 굉장히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요. 네. 심지어는 이제 구리 쪽, 뭐 그쪽뿐만이 아니라 화장품이든 여러 가지 흐름들 위주로 좀 많이 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지금 관련된 가이드 발표 날인데 뭐 생각보다는 아쉽다라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좀 조정폭이 열려 있기는 하지만은 여기서 좀 선별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금융주의 경우에는 일단 조금 추후에 지켜보시고 자동차나 지주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력 설비와 이제 전력의 그 전선의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구리 쪽의 가격이 계속 좀 상승하는 요인들도 있긴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량에 따른 그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직접적인 수치가 찍히는 것은 전력 설비 쪽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HD 현대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5년치 수주가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설비 그 캐파 증설까지 좀 늘린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지금 전선주나 전력 설비주의 경우에는 흐름들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율주행을 실제 나와봐야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테슬라 쪽에서 뭐 중국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 지금 한 2주, 1주 사이에 그 벤츠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좀 포인트가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변동성에 대해서는 계속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자율주행의 경우에도 계속 좀 유지가 되려고 한다면은 결국 또 특이한 하나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케줄적이나 이러한 이벤트를 좀 잘 찾아다니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복합적으로 얘기를 드렸을 때는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또한 수출입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캐칭이 되고 가는 기업들 위주로는 계속 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모멘텀이 강한 쪽으로는 계속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처럼 강한 모멘텀을 보이는 종목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연 지금 구리값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선 전력 관련주의 모멘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이 변동성에는 늘 주의하셔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 또 이 수급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요? 최혜원 앵커와 함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들은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두 번째로 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기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LG넥스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LG생활건강 올라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실적주를 중심으로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올라온 기업들 중심으로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KB 금융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LS일렉트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024년 들어서 주가가 급등 흐름을 보인 바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약간 덜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현대모비스입니다. 네 번째로는 HT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LG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안에서 재룡전기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이 두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전 주와 또 이번 주가 좀 다른 부분을 확인을 해본다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삼천당 제약과 같은 제약 바이오 쪽을 다시 한번 담고 있다라는 부분이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엔캠 올라와 있고 네 번째로는 알테오젠 올라와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수급 붙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 는 ISC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을 잘 살펴봤더니 HLB 첫 번째로 올라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D&D 파마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코미코 현재 이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 데코피아가 네 번째, 다섯 번째로는 HPSP 올라와 있는데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내에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기업들 전반적으로 좀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한국항공우주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APR 올라와 있는데 APR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기관의 수급이 따라 붙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세 번째로는 삼성 SDI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셀트리온 올라와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셀트리온으로도 계속해서 수급 붙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쪽의 수급과 그리고 주가 방향을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중점적으로 매도하고 있고 호텔신라가 세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현대차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를 다섯 번째로 코스피 안에서 덜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재룡전기를 가장 기관 투자자들은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젤시스 메디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 현재 매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APR을 선택을 했고 기관 투자자들은 젤시스 메디컬을 선택을 했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TNL 그리고 네 번째로는 코스메카 코리아 올라와 있고요. 또 기관 투자자들은 셀트리온 제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D&D 파마텍 가장 첫 번째로 올라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페코 올라와 있고 그리고 가온칩스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 내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테크윙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도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가온칩스, 테크윙과 같은 반도체 기업들 기관 투자자들 현재 매도하고 있는 흐름 나타내고 있고 VT가 다섯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젤시스 메디컬은 사들이는 반면에 VT는 현재 구간에서 매도하고 있는 흐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매도 동향을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전문가님들께서 집중하고 계시는 수급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티웨이 항공, 솔리드를 집중해보자라고 가져와 주셨고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캠트로닉스 그리고 바이오스마트를 오늘의 수급 특징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한 종목부터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부장님께서 가져와 주신 첫 번째 종목은 티웨이 항공입니다. 네. 오늘 좀 기세가 좋은데 수급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오늘 전체적으로 이 중국 소비 관련한 기업들을 빼놓고 네. 이야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티웨이 항공도 티웨이 항공이지만 뭐 진에어, 제주항공, 아스타, 뭐 예림당 뭐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티웨이 항공의 장중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잡히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신이 굉장히 큰 금액을 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일단 티웨이 항공은 뭐 다른 항공사들도 이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단거리 노선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LCC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장거리 노선을 많이 가지고 있는 비행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LCC와는 다르게 유럽 노선을 지금 확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영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쪽 지역이 바로 프랑스 파리랍니다. 그러니까 파리가 올해 올림픽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에 따른 뭐 수혜라든지 기대감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시아나가 원래 지금 이제 가입되어 있는 이 최대 항공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타 얼라이언스에서 이제 나오게 됐거든요. 이 자리에 지금 티웨이 항공이 들어가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만큼 다른 LCC와는 조금은 다른 그러한 행보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금 계속해서 강하게 들어오는 현재의 위치를 우리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항공사들은 크게 호재 악재가 지금 뚜렷하죠. 호재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악재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좀 발목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뭐 우리가 놀러 가서 쓰는 환율이야 괜찮죠. 일본도 지금 낮고 일본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원화도 지금 낮기 때문에 하지만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 비행기를 리스를 하고 렌탈을 하다 보니 그 비용을 달러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굉장히 좀 부담을 느꼈지만 그것도 이제 모두 커버하는 관광객 유입의 수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티웨이 항공을 오늘 이제 수급적으로 가장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나 다른 항공사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오늘 어떻게 보면 중국 소비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동안 가장 강했던 화장품주들이 다소 엇갈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이 만약 다음 또 그다음 어떤 섹터로 갈지 고민이 되신다라고 하면 저는 항공주 쪽도 한번 보셔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또 5월에 황금 연휴를 맞이해서 그렇죠. 이렇게 항공이나 여행 관련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티웨이 항공이 단연히 LCC에서는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까지 강력한 상황이어서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갈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반종민 소장님께서 가져와 주신 첫 번째 종목 캠트로닉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좀 사고 있는 건가요? 어떤 상황일까요? 저는 그 네. 상황보다는 이제 네. 앞으로 좀 수급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것 같아서 좀 가져왔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동사의 경우에는 뭐 화학 관련된 죄송합니다. 전자용 그 부품도 있긴 하지만 화학 소재 사업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자율주행 부분 그 부분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도 같이 부각되면서 증시 그 주가의 변동성이 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한 언론사가 이제 뭐 삼성전기가 독일 업체 그리고 동사들 간의 뭐 사자 간의 기술 협약 체결 예정이라는 내용들이 좀 단독 보도로 나왔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확정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단독 보도라는 점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기와 좀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최근에 이제 이러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해질 수 있는 몇 가지 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유리기판에 따른 모멘텀은 충분히 살아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도 지금 뭐 EUV 공정에 활용되는 뭐 PGMEA라는 것도 있고요. 자율주행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통해서 그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앞으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지난달 24일
때 전환 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이제 추가 상장을 좀 진행을 했는데 전환가액이 2만 1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때 약 한 16만 6천 주 정도 됐고요. 작년에 한 30만 원 주 정도 나왔던 시점을 봤을 때는 이번 물량 나오는 물량이 마지막 엑시트 물량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환사채 물량이 마지막 엑시트 물량에 대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과 프리미엄을 따졌을 때는 현 주가보다 좀 더 높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기업의 경우에는 좀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계속 좀 가져가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오늘 32,150원의 그 고점을 좀 찍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을 돌파를 한다면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매도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를 하고 만약에 그 이상 올라가면은 비중 축소를 좀 해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로 캠트로닉스 잡아주셨는데 무엇보다 좀 재료가 다양해서 장기적으로 좀 성장의 힘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율주행부터 유리기판까지 힘을 함께 받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특히나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변동성이 좀 강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 종목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고점 돌파의 여부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께서 잡아주신 두 번째 종목 솔리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솔리드 오늘 흐름이 좀 어떨까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오늘 뭐 전체적으로 5G, 6G 관련한 국채까지 선정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좀 양호한 모습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뭐 KMW라든지 RFHRC와 같은 이제 대상주들이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그 뒤를 따라서 부품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어서 저는 그 안에서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의 연속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이 솔리드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 5G가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AI 생태계 확장에 따라서 큰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일단 국채과제 선정에 대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슈에 따른 또 테마적인 흐름까지도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일 것 같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굉장히 많은 5G 부품주들이 많지만 사실 이제 5G가 참 양치 같은 소년과 같은 섹터죠. 뭐 된다 하다가 아직까지도 지금 안 되고 나아진다 하다가도 아직까지도 지금 나아지지 않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럼 해결이 안 된다라고 봤었을 때 중장기적으로 그럼 길게 가지고 갈 만한 명분이 있는 기업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그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기술력 혹은 실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픈랜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픈랜 기술에 따른 실적 또한 다른 5G 관련 기업들보다는 월등히 앞서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짧게 가지고 가시는 것보다는 길게 가져갔었을 때 투자자에게는 조금 좋은 기회를 좀 주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실적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출처를 확보해놨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의 다양한 매출처를 지금 확보를 한 부분이 있기에요. 보여주고 있는 실적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G 지금 들어오는 수급에 어떤 영향을 네. 생각해 본다면 솔리드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통신주나 5G 관련주들 접근하기가 쉽지 않으실 그렇죠. 텐데 이렇게 실적이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종목 찾고 있다라고 한다면 솔리드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특히나 이 종목은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반종민 소장님께서 잡아주신 두 번째 종목 바이오스마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이오스마트 오늘 수급적 특징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지금 좀 약간 수급적인 특징은 네. 머물러 있는데 최근에 네. 이제 외국인의 이 거래 또한 그 순매수 유입이 좀 특징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역시 지금 변동성이 앞으로 좀 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뭐 스마트카드나 신용카드 뭐 관련된 내질환 보조제 생산하는 기업들을 뭐 종속회사로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옴니 시스템도 보유를 하고 있고 좀 다양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 자체가 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지금 최근에 올라갔던 이슈가 맞아 떨어지는지는 좀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 기업이 그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그 동사의 자회사 TC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TCT가 초고압 변압기와 발전기용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전력 케이블 시장에서는 과점적인 지위를 좀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난해도 이 그 자회사가 16% 성장한 4,500억 원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바이오 스마트를 살펴보니까 작년 매출이 이 정도까지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결 관계점이 과연 있을까라는 것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테마가 붙은 것이 전력 설비 쪽에 테마가 붙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와주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적은 비중으로 좀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만약에 크게 상승을 한다면은 그때는 좀 차익실현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동사의 경우에는 내일입니다. 내일 12회차 전환사채 추가 상장일이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금액을 좀 보니까는 주식수는 일단 15만 주 정도 되고 3,209원에 내일 추가 상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3,209원에 지금 현재 주가가 5,320원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붙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시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그 차익을 노리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중장기적 관점으로 길게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스마트 우선 당장 다가오는 일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이 종목은 좀 비교적 짧은 호흡으로 좀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특징주 체크해 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